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국민연금 이제 언제 네. 수령할 거냐. 네. 뭐 빨리 받으라는 분도 있고 뭐 늦춰 받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네. 답을 좀 내셨나요? 네, 이것도 네. 이제 그 이것도 여러 이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하는 말씀을 들면 네, 네. 이렇게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네. 조기 수령은 손해다. 그다음에 연기연금은 이익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보니까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라는 데서 네네네. 65세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정상연금하고 60세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조기연금을 비교해보면 네. 76세가 되면 이제 BEP에 이른다고 합니다. 76세가 넘어가서 살게 되면 네. 그 당겨서 받는 건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65세 받는 경우하고 70세 받는 경우를 또 따져보면 네네. 83세를 분기점으로 해서 네. 연기하면 더 유리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네. 이게 조기에 당겨서 받는 것은 어리석은 거고 네네. 가능하면 늦춰서 받는 게 유리하다. 아. 사실 이런 얘기들을 뭐 거의 연금 전문가들은 뭐 100이면 100 다 그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국민연금 같은 것도 네.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네네. 그 최근에 그 특히 이제 그 9월에 네. 건강보험제도 그 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여기서 이제 피부양자 자격 그 조건을 네.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근데 아시죠? 예.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이 맞아요. 예. 건강보험 그 피부양자 자격에서 네. 탈락돼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조선일보에서 최근에 이제 그 사례를 한 가지 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보면 네. 여기 이제 A씨 같은 경우에 네. 2025년부터 이제 2130만 원을 연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자녀 직장 보험의 피부양자고 네. 근데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피부양자에게 탈락해서 네. 300만 원 건강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 3년을 앞당겨 받는 것을 고려 중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계산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만약에 이거를 정상적으로 2025년에 받으면 연금을 2,130만 원을 받는데 네. 건강보험료 3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실제로는 1,830만 원을 수령을 합니다. 그런데 조기연금을 받으면 네. 연금은 1,840만 원을 받아서 근데 받는데 건강보험은 0원이고 네. 그래서 실수령액은 그대로 1,8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적으로 하면 1830인데 네. 조기 수령을 하면 1840이 되니까 10만 원을 더 받고 그쵸, 네. 거기다 5년 동안 5,52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땡겨서 받아야 되는 거죠. 사실 야 이건 진짜 그 다 개개인마다 그렇죠. 다를 것 같네요. 이게 진짜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얼마나 오래 사느냐 뭐 이런 거 관계없이 네, 네. 조기 수령이 무조건 이익인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조기 수령을 택할지 정상연금을 택할지 연기연금을 할지 이런 거에 또 중요한 게 종합소득세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네. 국민연금은 2002년부터는 무조건 그 종합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90세 이상 사시는 어르신들이 요즘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도 많은데 네. 그러면 이제 자녀들 나이가 60대가 된다는 네,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을 자녀들이 받을 나이가 네. 이제 거의 다 됩니다. 그러면 이 부모님이 이제 오랫동안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뭐 이렇게 오피스텔 같은 거 수익형 부동산도 물려줄 네, 수가 있고 네, 아니면 네, 뭐 네. 비상장 주식도 물려줄 수가 있는데 그쵸.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종합소득세 또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산을 자기가 미래에 물려받을 것 같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앞당겨서 받는 게 이익이겠죠.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사정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뭐 연금 전문가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뭐 빨리 받으면 안 된다. 네네. 뭐 늦춰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꼭 맞는 건 아니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또 그 연금 개혁 가능성도 있잖아요. 또. 그렇죠. 예.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사실 이제 국민연금은 저희 때까지는 문제가 없겠지만 네네. 그 20대 뭐 이거 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주택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이 주택연금도 제가 이제 네. 책에서는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썼는데요. 네. 이게 그 일본의 예를 들면 급속한 노령화 때문에 일본 신도시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네, 겪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 고도 성장기인 70년대와 80년대에 네. 그 지방의 인구를 네. 그 이렇게 도시로 유입되는 젊은 사람들을 이제 그 수용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었는데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아서 네. 사실 이 신도시들이 거의 유령 도시 같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뭐 애들 웃음소리도 났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노인들 뭐 휠체어 끌고 다니는 그런 것밖에 안 보인다. 네. 이런 그 신문 기사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일본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아무리 효과를 낮춰서 그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호가와 네, 관계없이 맞아요. 팔리지 않는다고 네. 합니다. 그게 이제 일본의 현재 상황이고요. 빈집 문제잖아요. 네, 빈집 문제. 네.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은 신도시가 생겨나고 꽃도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980년대 말에 이제 그 서울의 집값이 급등을 하니까 네. 분당 뭐 일산에서 그쵸. 일기 신도시가 네. 생겨났고요. 근데 이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급자족 기능을 다 갖추고 그쵸. 있기 때문에 네. 완전히 자리를 도시로서 자리 그쵸. 잡았기 네. 때문에 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제 그 이후에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신도시들은 사실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생겨난 신도시들은 일본의 신도시와 같이 향후에는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그 도시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그 자급자족 기능을 갖추지 않고 이제 출퇴근 배드타운 역할을 하는 신도시들은 이제 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제가 그린 그래프인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노인 비율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 2020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비율은 16%고 일본은 28%입니다. 더블이네요, 거의. 네, 근데 2040년이 되면 34% 수준으로 거의 같아지고요. 그 이후로는 노인 비율이 우리가 계속 증가해서 2060년에는 일본이 36.5, 우리는 무려 44%가 됩니다. 그러면 일본보다 우리 노령화가 이제 더 심각해지는 상태가 그쵸, 되거든요. 그쵸. 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일본과 같이 이런 그 노령화로 인한 그 도시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에 신도시나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 불문하고 팔리지 않는 시대가 올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인데. 그렇죠. 부동산이 있죠. 지금 그거를 현금화하지 않고 미래에 가서 아, 뭐 돈이 모자라면 팔지 이렇게 했다가는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후에 커다란 자금 문제가 부딪힐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네. 서울, 부산 정도 네. 이 정도 그리고 이제 판교나 분당 이런 그 경기도 핵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녀한테 주택을 물려줄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네. 제 생각에는 주택연금에 가입을 해서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굴려서 그 돈을 자녀한테 물려주는 게 저는 더 이익이다. 그러면 자녀들이 나중에 그 돈을 가지고 주택을 살지 아니면 다른 데 쓸지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 이제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동산 시장 완전히 바뀔 걸로 보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긴 안목으로 봤을 때 네. 결국은 이런 이렇게 노인도 많아지고 네.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네. 핵심 주거지 서울, 부산, 뭐 아까 얘기한 판교 네, 등 네. 그 분당 이런 핵심 주거지를 제외하고는 오를 가능성보다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이 실제 주택의 지금 가치보다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연금은 이렇게 죽을 때까지 주니까. 이게 그 연금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네네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화폐는 일단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일단 아 여기서는 제가 책에서 이 디지털 화폐 썼던 거는 이제 네. 그 한국은행 네. 이렇게 디지털 화폐를 보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네.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CBDC를 얘기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한국은행도 조만간 CBDC를 발행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측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폐가 있고 이제 CBDC가 있는데 네네네.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네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네. CBDC는 익명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개인의 거래 내역을 다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개인이 그 보호하고 싶은 사생활,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정신질환 약을 네. 타먹는 사람 같은 그쵸. 경우에 이런 거를 감추고 싶은데 네.
감춰지지 않는 그 소비처까지 다 공개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네. 이런 그 신분 노출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우까지 노출된다는 문제가 네. 있고 이제 똑같은 관점이지만 반대로 보면 이제 그 지하자금 양성화에 네, 그렇죠. 예,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서 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통제 가능한 익명성. 네. 사실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평소에는 보지 않다가 네. 이제 필요할 때 필요할 때만 보겠다. 네, 보겠다. 뭐 이게 뭐 보겠다는 얘기죠. 네. 네. 사실 이런 문제가 네. 있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자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CBDC가 한국은행에서 직접 네네. 이자 지급이 가능합니다. 네. 그 우리 지금 돈 같은 경우는 누가 얼마나 어느 기간 오랜 기간 동안 갖고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자를 못 주는데 CBDC는 한국은행 이런 걸 전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자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시중은행은 한국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네. CBDC보다. 왜냐하면 네. 신용도 면에서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을 쫓아갈 수는 없기 그쵸, 때문에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상승에 압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보유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인당 뭐 1,000만 원, 오, 1억 이런 식으로 오, 예.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용 시간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CBDC 못 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이제 가능한데요. 네, 네. 코로나19 때 네. 이제 그 정부에서 그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경기가 이렇게 그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 돈을 푼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사람들이 돈을 빨리 써야 되는데 그쵸, 그쵸. 빨리 안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CBDC로 지급을 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한 달이 지나면 이거의 가치는 10%가 아, 네. 감해진다,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식의 정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뭐 한 달 안에 빨리 쓰는 그런 효과가 있긴 한데 근데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한다. 한 달이 지나면 뭐 10%가 줄어든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걸 다 또 지폐로 바꿔서 보관할 수도 그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그래서 또 이렇게 효과가 한정적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렸던 거는 CBDC가 나오면 네. 일정 규모의 돈은 항상 CBDC로 환전해서 갖고 있어라. 사실 이렇게 제가 책에서 썼거든요. 그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이제 2021년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네네네. 이 탈레반이 이제 작년에 수도 카불을 점령한 후에 네. 금융거래가 사실상 중단이 됐고요. 네네.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넣어놨는데 돈을 찾을 수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일주일에 이제 최대 23만 원만 지급을 하겠다고 했지만 네. 그것도 사실상 지급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필품 사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그러던데 이런 문제가 은행에 네. 돈을 맡겨놓으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러시아죠 올해 이것도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에서 제재를 하겠다고 그쵸? 하니까 네. 사람들이 돈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긴 줄을 섰지만 네. 은행에는 뭐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찾지를 못했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다 일어날 수 있고 그쵸? 꼭 전쟁 때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네. 2012년에 이제 키프로스가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네. 이제 거기 은행을 폐쇄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키프로스가 작은 국가라 그랬느냐? 꼭 그런 것만 아니고 그리스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2015년에 국채 위기가 발생했을 때 네네. 이게 그 그리스 은행의 예금을 다 동결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ATM에서 돈을 인출할 수도 없었고 와. 은행이 문을 닫아서 뭐 은행을 방문해서 돈을 찾을 수도 없었고 그리스에서 나온 신용카드는 당연히 지급 정지가 저 뭐야 저 가게에서 안 받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돈은 은행에 다 있지만 돈 한 푼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런 거는 세계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에 대처를 가장 하기 좋은 방법은 현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항상 집에 금고를 갖다 놓고 네. 금고에다 현금을 넣어 놓습니다. 항상. 네.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은행에 이제 예금을 맡기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은행에다가 내가 1억을 맡기면 은행에서는 내 통장에다가 1억 원을 찍어줍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내 돈이 아니고 내 돈이 은행에 들어간 순간 그 돈은 은행 돈이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은행 돈이고 은행에서는 1억을 찍어준 거는 자기네가 은행을 우리한테 제가 원하면 1억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인데 그쵸, 그쵸.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언제든지 파기가 가능한 에이, 겁니다. 그쵸, 항상 그쵸. 지키는 게 약속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예,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제가 예금을 하면 은행을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10억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10억 원을 못 받으면 제 1억 원 없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도 은행에서 1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게 경제가 안정된 상황에서는 사실 발생하기는 어렵지만 네. 사실 경제라고 하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는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저축은행이 부실화됐을 때 네. 5천만 원밖에 못 받은 사람들이 예. 굉장히 많았고 그쵸, 예. IMF 때에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뭐 조흥은행, 뭐 그쵸. 외환은행, 예. 뭐 제1은행 이런 데 돈 한 푼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CBDC 같은 경우는 다르다는 얘기죠. CBDC는 그 디지털 화폐입니다. 화폐를 갖다가 전자 지갑에 내가 직접 넣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돈입니다. 은행에서 찍어주는 그 1억, 이게 가짜 돈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 돈입니다. 그래서 가짜 돈과 진짜 돈을 구분하는 방법은, 네. 가짜 돈은 그냥 1억, 숫자만 찍히고, 진짜 돈은 일렬번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만원짜리 보면 이렇게 일렬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CBDC를 제 지갑에, 전자지갑에 넣어놓으면, 그 전자지갑에 들어있는 만원짜리 전자 CBDC가 일렬번호가 나옵니다. 일렬번호가 있는 거는 진짜 돈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가 닥쳐도, 제가 CBDC만 있으면 가게에 가서 물건 사고 뭐 하는 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좀 이게 문제가 있다. 약간 불안하다. 그러면 항상 CBDC를 갖고 있어라. 은행에 돈 다 넣어놓지 말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이 중앙은행에서 CBDC를 발행하는 이유는 이 정책적인 그 활용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정책적인 활용도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앞으로는 네. 그 이렇게 뭐 동전 없는 뭐 네, 사회에서 네. 더 나가서 이제 실물 없는 화폐를 네. 만들겠다고 하니까. 아, 그게 결국은 다 이제 일련번호 찍어서 약간 뭐 가상화폐 느낌 같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이제 그건데 이제 결국은 실물이 있냐 없냐의 네. 차이 뿐이고 이제 사실 돈이라는 건 똑같은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 달러를 보유해야 한다. 예, 제가 이거를 네. 이 책의 원고를 제가 지난 겨울에 썼습니다. 네, 어이, 적중하셨네요. 네, 그때 이제 그때 달러를 사서 보유하는 것이 네.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책에서 네. 그렇게. 그때 썼습니다. 얼마였나요, 환율이? 그때가 1,200원 정도였나? 아, 조금 1,200 뭐 거기서 왔다. 한 10% 올랐나요, 그럼? 1,200원 네. 조금 넘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올랐죠. 아, 근데 이제 지금은 달러가 너무 올라서 네. 달러를 사는 거는 이제 늦었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책을 썼던 당시에 네. 왜 달러를 보유해야 됐냐고 했냐면 네네. 이 사실 이 넘치는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그쵸?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달러를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 달러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항상 문제를 겪는 나라들은 신흥국들입니다. 그렇죠. 그 1970년대에 그 빠르게 성장하던 그 남미에 그 뭐 네. 이렇게 브라질, 베네수엘라 뭐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니까 국가 네. 부도가 났고요. 네. 1980년대에는 금리를 인상하니까 아시아 국가들 태국 뭐 네. 우리나라도 IMF 갔고 네. 그다음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네. 이제 그 남유럽 국가들 그리스 같은 이런 나라들이 타격을 받았지 네. 않습니까? 금리를 올리고 달러를 회수할 때마다 항상 타격을 받는 나라들은 항상 신흥국들입니다. 신흥국들은 항상 경제 위기를 겪고 왔는데 네. 그럼 이번이라고 또 다를 것인가? 다르지 않겠죠? 네, 다르지 않다고 네.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흥국들이 경제 위기를 겪을 거는 저는 확실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렇게 되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달러는 오를 것이다. 사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스리랑카가 이제 굉장히 큰 네.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고 다른 신흥국들도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네. 사실 이 투기자금이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게 그 2019년 제가 통계를 봤는데 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외환 규모하고 상품 교역량을 비교해 봤을 때 네. 외환 거래액의 약 1.5%만 실물과 연관돼 있고 나머지 98.5%는 자본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무역 거래 비중이 크지만 네. 이 그래도 이게 무역 거래가 5.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이게 자본 거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이렇게 무역 거래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자본 거래로 왔다 갔다 하는 돈 앞에서는 세 발의 쥐기 때문에 그러네요, 진짜. 네. 이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그래서 기축 통화를 보유해야 되는 나라는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항상 외환 위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달러를 또 보유하는 게 좋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그쵸, 네.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2021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네. 가계 부채가 GDP 수준의 106%인데 네. 이거는 주요 국가 중에 그 GDP 대비 가계 부채가 압도적으로 높다 그럽니다.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취약계층의 상환 능력이 저하됐다는 걸 판단해서 생각하면 네. 가계 부채의 위험도는 그쵸. 앞으로 훨씬 더 증가할 네.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근에 무슨 뭐 정부에서 뭐 젊은 사람들 뭐 이렇게 네. 돈 좀 이렇게 줄여주는 했던 네.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가계부채 예. 네. 그 저기 젊은 사람들을 뭐 이렇게 부채 이렇게 취약계층한테 네. 정부에서 뭐 이자도 좀 덜 내게 해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자체가 이렇게 지금 이 가계부채가 취약한 상태고 와. 앞으로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을 방치할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서 네. 이게 폭발을 해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그렇구나. 걸로 판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차원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무슨 그 뭐 불공병이나 이런 거의 문제보다는 저는 이제 정부에서는 가계부채가 터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근데 그 이 개인 사업자 부채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우리나라는 또 기업 대출로 분류가 돼서 가계 부채가 빠지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식당 조그만 걸 냈는데 네네. 그것은 사실상 가계 부채거든요. 그렇죠. 가계 부채 사실상. 근데 지금은 그 개인 사업자로 해서 기업 부채로 잡힙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예. 이것도 더 아까 거기 저희 나라가 가계 부채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랬는데 네. 이것도 또 더 해야 됩니다. 야. 거기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임대 보증금 채무, 네. 전세금 같은 네. 경우 이거는 이제 사적 채무라고 해서 정부에서 또 뺐거든요.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네. 네. 아. 근데 이 규모가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하겠죠. 그쵸, 그쵸. 어마무시한데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보면은 뭐 500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네. 뭐 그쵸, 이렇게 네. 뭐 문제가 돼. 그러면 네. 이 사람들이 그 전세금을 넣은 사람들이 또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자체가 또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그 전세금을 미리 뭐 그 주택공사 저 뭐죠? 그 허그 네. HUG 네. 거기다가 이제 보험을 들어놓지 네. 않습니까? 그럼 그건 또 정부에서 갚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대신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규모가 어마무시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합치면 GDP 대비 160%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까 106%도 그냥 높은 게 아니고 압도적으로 높다 했는데 네. 160%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가계부채 문제가 폭발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감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리스크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저는 네. 조금이라도 일단은 달러는 갖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이 가계부채 같은 거 얘기할 때 항상 나온 얘기가 네. 왜 늘어난 부채만 보냐, 자산도 함께 늘어나는 거 아니냐 네. 이 얘기를 항상 같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자산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채가 뭐 늘어났다고 얘기한 건 약간 너무 좀 위험만 부각시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뭐 이게 제 생각입니다만 네네. 그 부채라고 하는 거는 어떤 확정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산이라고 하는 건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 지금 뭐 예를 들면 집이 20억이고 네네. 그래서 부채를 10억이다. 네네. 그럼 난 10억이 내 자산을 순자산. 이렇게 하는데 네, 그렇게 생각했죠. 예. 뭐 갑자기 어느 순간에 네. 뭐 이렇게 그 리만 사태 같은 게 한번 빵 터지고 뭐 IMF 한번 빵 터지면 네. 20억 하던 자산이 5억으로 네.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게 10억은 그대로 남는 거고 자산만 쪼그라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네. 항상 변동성이 크다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비트코인 같은 거 8천만 원 하다가 2천억을 떨어지면 네, 8천만 원일 때는 제가 5천 원의 빚을 지고 있어도 그쵸. 여유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만약에 2,500, 3천이다 그러면 네. 굉장히 큰 빚을 지고 그쵸. 있는 거고. 사실 그래서 자산 대비 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자산. 자산 대비 부채는 이게 큰 의미가 없다. 의미는 있긴 하지만 네, 네. 그래도 그걸 100% 네.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네. 제가 이제 요거를 제가 구독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네. 뭐 어떤 말씀을 드릴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요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네. 이제 한 건데 제가 7월 13일에 네. 그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9.1%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컨센서스가
8.8이었는데 네네. 9.1 너무 높다. 네, 그쵸, 그쵸. 네, 그러면서 1981년 이후 41년 만에 최대 네. 상승폭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작가님 높다고 생각하세요? 9.1%? 높은 거 아닌가요? 높은 거라고 생각을 네. 많이 하죠. 네. 근데 한번 이런 거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 그걸 갖고 왔는데 네. 그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바이낸스인데 네네. 바이낸스의 설립자는 그 창펑차오 네. 이분은 그 상해 집을 갖고 있는데 집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샀다고 네. 2014년인가 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자산이 11조 원인가? 아, 아이가 아 세계에서 11위. 세계 11위 네, 자산이. 부자, 네.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말하기를 모두들 0.91%가 높다고 아우성인데 네. 이분은 이제 9.1%는 굉장히 낮은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게 네. 미국 달러는 미국 달러의 80%는 네. 최근 2년 사이에 인쇄됐다. 그걸 감안하면 인플레이션이 500% 수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그림을 보시면 네네. 이게 달러 야, 발행량입니다. 코로나 19 이후로 이 화살표 네. 부분인데 엄청난 달러가 발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달러가 엄청나게 찍어냈는데 9.1%밖에 상승하지 않은 거는 굉장히 조금 인플레이션이 그쵸,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창펑차오의 그 말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이 달러가 뭐 그러니까 최근에 전체 발행량의 80%가 찍혔는데 네네. 그러면 진짜 500% 돼야 되는 게 맞다. 그쵸. 사실 어느 정도 네,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왜 물가지수가 9.1%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나.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네. 이거에 대한 생각은 있으세요? 왜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 네. 9.1%밖에 상승이 안 됐을까? 글쎄요. 네. 어디로 갔을까요, 돈이 다? 글쎄요,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이 양팔 저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네네. 양팔 저울이 있는데 네. 한쪽에는 100달러 현금이 있고요. 네네. 한쪽에는 50달러짜리 와인 두 병이 있습니다. 그럼 균형이 이렇게 맞죠? 네네네. 근데 좀 늘어서 120달러가 네. 생겼습니다. 그러면 와인은 60불이 돼야 되는 거죠. 네네. 하나에 그래야 그쵸. 120불이 맞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 말고 조금 네. 다른 저울인데 여기 200달러가 있고요. 네네. 여기는 50달러짜리 삼성전자 주식 두 주가 있고 네네. 아까 얘기한 와인이 50달러짜리 와인이 두 병이 있습니다. 네네. 그럼 균형이 맞죠. 맞죠. 근데 여기가 300불이 됐습니다. 네네. 근데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서 하나에 100불이 됐어요. 네네.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 두 개니까 200불. 그쵸, 그쵸. 와인 값은 안 올라도 그대로 그쵸. 100불. 그래서 네. 균형이 맞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그 돈이 풀려도 네. 돈이 자산 시장으로 들어가면 네.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아, 네. 투자 쪽으로 흘러들었다고 보시는 예, 건가요? 예, 예. 그래서 예. 이게 지금 그 논문을 찾아봤는데 네네.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글로벌 자산 버블 우려라고 하는 KDI 연구 자료가 있는데 네네. 여기서 실제로 그 경기 부양을 위해 공급된 유동성이 네. 실물 경제보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더 많이 유입됐도록 하는 그런 그 사실을 실제 수치를 가지고 입증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많이 풀린 게 자산 시장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한호백 교수의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책에도 네네네. 시장에서 돈이 넘쳐나는데 네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자산 인플레이션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달러는 인플레이션 화폐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통화량을 그쵸.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네. 인플레이션이 큰 인플레이션이 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정권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쵸,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달러를 계속 확장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려고 하면 자산시장을 지속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자산시장을 계속 키워서 자기네가 달러를 계속 찍어내도 그 돈이 상당 부분 자산시장으로 흡수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고 네, 자산의 그쵸.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마지막 거는 네. 단기적 흐름에 연연하지 말고 투자에 대한 관심을 늦추지 말고 네.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자산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힘든 시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네. 이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자산 시장을 계속 팽창을 시켜야만 구조기 때문에 네. 자산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를
계속 관심을 갖고 지금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부동산은 서울, 부산, 네. 뭐 판교 뭐 이 정도, 뭐 분당 뭐 이런 네, 이 정도. 이 정도고. 네. 이제 주식은 성장주를 사야 되는 건데. 네. 이제 플랫폼 기업을 좀 좋게 보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예. 그리고 뭐 이게 비트코인? 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제가 이게 제 책에 나왔던 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네, 네, 끝내겠는데요. 네, 네. 그 오리지널스라는 책 혹시 보셨나요? 아, 예, 맞습니다. 거기 예. 보면 그 그런 제가 그 굉장히 흥미있게 읽었던 부분인데 네네. 이게 그 저기 뭐야 이게 그 인터넷 그 이게 그 이 사파리 뭐죠 그 익스플로러 익스플로러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넷스케이프 넷스케이프는 네. 거기 안 나오고 네네. 사파리 크롬 아 크롬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파이어폭스 네. 네 개가 있는데 네네. 그 업무 성과를 봤을 때 네. 익스플로러를 쓴 사람 또는 그 사파리를 쓴 사람은 네. 다른 거에 쓴 사람 비해서 업무 성과가 굉장히 낮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냥 디폴트로 깔려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별 생각을 안 하고 네. 그냥 그걸 쓰는 거고 네. 다른 거 파이어폭스라든가 아~ 크롬을 쓰는 사람은 자기가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쵸. 일부러 힘들어서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쓰니까 예. 그 사람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뭔가를 찾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 성과가 훨씬 좋고 승진도 빨리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네.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네. 그냥 무조건 뭐 나쁘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쵸, 그쵸. 그 이 경제 전문가라는 분들도 이제 패널 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네.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네.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의 지식이 그쵸, 그쵸.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네. 근데 보면 거의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난을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네. 하고서 본인이 납득이 안 되면 투자 안 하면 되는 거고 아 이건 좋은 것 같다 그러면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리 공부도 안 하고 네. 아 이거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